오대양육부는 오대양육대조라는 말은 거의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오대양육부에는 뭐가 빠졌어요? 제일 위에 머리가 빠졌죠? 오대양육대조는 뭐가 빠졌어요? 하늘이 빠졌어요? 제일 중요한 건 다 빠진 거고, 그것만 알면은 이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일까요? 적게 아는 사람일까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가르쳐드릴게요. 머리는 하늘이가 제일 빠진 것만 말해요. 오장육부는 오대양육대죠. 머리는 하늘이다. 누가 말했을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럼 동의보감 저자 허준선 대왕 잘 알고 계시죠? 또 이분이 뭐라고 말했어요? 부한 종렬을 말했죠. 머리는 차갑게 해라. 부한 종렬. 허준선 대왕. 이게 말이 안 맞는 소리 하는 건 잘 알아요. 잘 믿고. 제가 머리 따뜻하게 하라면 절대 안 믿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제가 그때 따졌어요. 왜 허준 선생은 잘 믿고 나는 안 믿을까? 허준 선생은요, 임상시험을 했을까요? 임상시험이라는 것은 남자, 여자 틀리고, 또 환자하고 건강한 사람하고 틀리고, 또 몸무게 따라 틀리고, 다 틀리고, 수백 명을 해야 돼요. 또 임상시험을 몇 시간 해야 된다? 각자 한 사람당 뭐, 1시간, 10시간, 100시간 해봐야 돼. 두 달 동안 6개월을 해봐야 되고. 근데 임상시험을 그러고 이제 하려면 지금 얼마 되냐. 최첨단 의료기기로 1억, 2억 들어갑니다. 근데 허준 선생은 뭘로 임상시험을 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도체 밖에 없던 전주 없이 빠져서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머리를 좀 따뜻하게 한번 해보는 그런 뭐 도구는 있나요? 장작불로 어떻게 머리를 시험을 해요?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허준 선생님은 다른 것은 다 모르는데 뇌 임상시험을 해보지도 않았어요. 말도 어떻게 구한 종류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9시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저는 그럼 얼마나 임상시험을 했나? 저는 개발 30년 경력자라 어떤 사람이 임상시험을 하느냐에 따라 다 틀려요. 10년 동안만 머리대에 200명이 임상시험을 했어요. 제 경력은 척추자동원열 치료기를 생산했어요. 개발된 경우. 그래서 척추에다가 열을 잘 집어넣는 치료가 엄청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뇌에 대해서는 거의 접근 거 아니에요. 지금 의사 선생님들도 뭐 사실은 뇌의 문제인데 모든 문제가 인생사적부터 질병으로 뇌에 그런 점을 갖고 있는데도 그거 안에 의사선생님조차도 뇌에 대해서 잘 모를 뿐 아니라 치료되는 뭐 그런 기기도 부족하고 그래서 의사선생님들도 그 진료를 보고 나서 집에 가면 약을 먹죠. 머리가 아파 신경성이야. 왜냐? 평생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집에 가면 한 환자를 집에 가면 또 보이는 거 하다 보니까 머리가 좀 복잡해요. 그 의사 선생님도 신경성 환자들이 많아요. 병원에서는 아, 괜히 내 칼다. 이거 정말 의사 선생님. 근데 딱 나가서는 환자라. 제가 아, 그런 의사님만 제가 우리 주변에 의사분이 계시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러면 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다 허준 선생님이 다 틀린 말은 아니죠. 건강한 사람하고 혈압이 높은 사람은 좀 시원하게 해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임상시험한 결과는 어떠냐? 혈압이 120 미만이고 질병으로 심히 고통받는 사람, 온갖 심하게 불편한 사람들은 머리를 좀 따뜻하게 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마음이 편해요. 이거 해보시면 압니다. 마음이 편해요. 아, 네, 네, 네. 몇 시간을 해야 되느냐? 증상에 따라서 건강상태 다 틀린데 보통 하루에 8시간씩 한 3일 하면 자기가 좀 느낍니다. 닷새 지나면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은 혈관이 많이 맥힌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은 책임감이 강하고 또 연구심이 많고 적극적이고 특히 고3 졸업생 또 서울대생 카이스트생 또 사업에 부진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분들 아주 스트레스 때문에 고통이 고생이 많은 분들 머리를 따뜻하게 한번 해보세요. 시험을 한 번도 안 해보고서 아! 허준 선생님 말이 맞다! 나 이런 분들하고 말하려면 다 부끄러운 거야.
물론 나는 그걸 잘 피합니다. 시험 한 번도 안 해보고서 200번 한 사람을, 아유, 당신 말이 안 맞아. 그러면 난 저쪽으로 나는 저 시골로 내려갑니다. 지금 시골이거든요. 천안입니다, 저는. 조금 이따 가야 돼요. 저는 천천히 가는 거는. 그래서 그러면 이걸 그러면 얼마나 중요하냐? 사람은 옛날에는 지금은 머리라고 하지만 신형으로 옛날에는 대가리라고 했죠. 대가리가 건강해야 돼요. 옛날 말로는 야, 아니, 당신 무식하게 대가리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 항의를 해요. 아니 대가리가 언제부터 누가 왜 대가리가 그렇게 나쁜 말을 어떻게 하려고 했나요? 근거 없는 말을 그렇게 자꾸만 하면 난 머리가 안 되고 대가리라는 말은 누가 언제부터 왜 비하해서 대가리는 말이 나쁘다고 누가 그런 거예요? 근거 없는 말은 잘 믿어요. 머리 뭐 지금 뭐 별거 아니에요. 지금 일단 우리 돼지머리 사러 간다고 그래요. 돼지머리 사람들하고 돼지머리가 똑같이 뒷발에 물나오는데 이러는데 그럼 그 사람도 내리고 그래. 나보고만 대가리라고 나보고만 그래요. 아무래도 기존 헌법재판소에서 기존 좀 해야겠지만 대가리가 뭐가 나쁘냐고 이거 대가리가 머리가 다 나쁘지. 그러니까 그런 거 없는 좀 얘기하지 말아요. 그러면 이게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냐. 임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정화를 했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또 북한과 싸워서 이기려면 대가리가 건강해야 돼. 여기 뇌혈관이 청소를 해줘야 돼. 뇌혈관 청소를 안 하고 맨날 방바닥 잡고 차 닦고 물이 닦고 뭐 소총 닦고 그 자기 아군들을 쏴. 소총인지 아군들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전쟁을 하니까 뇌혈관 청소가 제일 중요한 게 무리가 무리 뇌혈관 박히지는 어떻게 전쟁을 하니까 뇌혈관 청소를 잘 해서 그리고 뇌혈관 청소를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주무실 때 따뜻하게 몇 시간 동안 한 8시간씩 사흘 해서 30시간에서 50시간 정신질환자는 6개월 그 사람들 제일 좋은 선물이 뭐냐면 온열 베개입니다. 공기를 뿌리면 뇌에 가장 반만한 온열을 만드는 제품이 있어요. 온열 베개. 이건 정신으로 그 정신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다 선물하려면 그 온열 베개 제가 아까 농담하면 나는 그랬는데 가격을 안 나요. 그럼 3만원 그거 파냐? 써보고 아 나는 내 몸에 맞고 좋다고 하는 사람한테 난 이걸 보내드리지 선물을 달아지는 않아요. 예, 반품하면 돼요. 반품하면 돼요. 예, 반품 내가 대표입니다. 대표. 반품 내가 환영회 회장이에요. 예, 난 감수가 그거 하나 보여줘요. 반품 대가리 고치는 그 기기 온열 베개 이거 반품 받는 대표 회장님이에요. 나는 그거 감수가 하나 있죠. 그래서 이걸 했으면 되고 마음이 어디냐 이거. 어떤 사람은 뭐 하수도 있다고 어떤 사람은 상수도 있다고 마음이 어디냐. 미국에 있다고 어떤 사람 잊어버렸다고. 아니 또 어떤 사람은 심장이 있대요. 어떤 의사가 아, 마음은 심장이 있잖아요. 아니 심장이 1자를 알아요 2자를 알아요 3자를 알아요 더하기 빼기를 하잖아요. 심장이